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딸바보 라몬디노와 곧 아빠가 될 예정인 크리스 범스테드의 합동 등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정상급 보디빌더들이 무대 위에서 경쟁하는 모습뿐 아니라 이렇게 따로 교류하며 함께 트레이닝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죠. 우선 메인 운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밴드를 사용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어깨관절과 회전근개를 위주로 충분한 웜업을 진행해 준다갑니다. 저번에는 시범의 방식대로 등운동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라몬디노 등운동 루틴을 시범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유니라테럴 풀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행하며 광배근을 위주로 충분하게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라테럴을 진행하며 좌우 각각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범도 정말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라몬의 팔근육, 특히 전완근은 정말 넘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랩풀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광배근을 충분하게 활성화시켜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중량감 있게 랩풀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시범의 경우 세트 초반에는 최대 수축 구간에서 약간의 퍼즐을 활용하여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종목은 머신 원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싱글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운동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등 근육을 좀 더 집중해서 털어주며 좌우 등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등 근육이 많이 부족하거나 좌우 등 근육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분들의 경우 싱글암 종목의 사용 비중을 높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은 희한하게 생긴 머신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종목이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바벨 로우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로우 동작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실제로 그 자극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 머신의 이름과 국내 출몰지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머신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시범이 라몬에게 평소에도 머신 위주로 등 운동을 진행하는지 물어보자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적고 좀 더 고립감 있게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 보니 평소 머신을 위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암 풀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단축성 수축 가동 범위를 좀 더 길게 가져가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프 두 개를 사용하여 좀 더 길게 잡고 해당 종목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최대 수축 구간에서 짧은 퍼즐을 사용하여 수축 자극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암 풀다운을 마지막 종목으로 전반적인 등 운동 루틴을 마무리해줬다고 합니다. 올림피아 무대 위에선 경쟁관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교류하며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팬으로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1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월 23일 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청룡의 해 기념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과 더불어 라니 추가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5%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